다음 소식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면서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는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내일은 황사까지 밀려와 맑은 하늘 보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유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속 페달을 힘껏 밟자 매캐한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수도권에 내려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에 따라 서울시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에 나섰습니다. 눈으로 봤을 때 낡은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이곳에서 배출가스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노후 화물차가 모인 터미널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장치, DPF가 차량에 제대로 부착됐는지 확인합니다. DPF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은 DPF 본연의 기능을 전혀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연이 그냥 나오는 거고 이게 그 심각하게 훼손된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조치를 저희가 할 겁니다. 탁한 공기에 시민들도 단단히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쁨까지 치솟아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마스크를 꼈는데 평소보다 조금 더 답답하고 그리고 하늘도 많이 뿌해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오늘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지만 내일 짙은 황사가 밀려들어 미세먼지가 쉽게 가시질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으로부터 내려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으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 20일 이전까지는 대기질 상태는 그렇게 좋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부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BS 유민호입니다.